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대운, 이 대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큰 운이라고, 가장 큰 기회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마다 이 대운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요. 한 번에서 두 번은 온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잡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그걸 잡는 사람은 그럼 진짜로 거의 대성하겠네요. 그럼요. 못해도 몇십억 부자가 돼 있고요.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이 돼 있든지 정말 큰 사람이 돼 있겠죠. 선생님이 딱 말씀해주셨는데 잡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솔직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대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 대운이 몰라요. 대운이 오기 전에는 나쁜 일이 같이 생겨요. 아, 나쁜 일이? 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막 1년, 2년 끌어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요. 장사를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적극 나가겠죠. 네. 근데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거기서 대박이 터져요. 끌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접고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쫓고 차는 거고 그래도 끌고 나가면 대박나는 거고요. 그럼 대운 오기 전에 네. 거의 뭐 바닥을 친다든지 많이 치죠. 아, 대운 거의 대부분 많이 쳐요. 정말 그래요? 내가 끝까지 갔구나. 내가 정말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구나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운이라고 보고 돈을 많이 만지는 것도 대운이라고 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금전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틀어 보면 대운이 오기 전에는 내가 바닥을 한번 쳐야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운을 받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네. 되게 큰 걸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내가 정말 힘들고 바닥까지 갔구나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아 내가 진짜 대운이 오겠구나. 그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약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런 굳은 그 뭐지 의지가 좀 강하신 분이 많았었는데 네. 요즘 사람들은 조금 의지가 약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를 조금만 더 좋게 생각하셔서 아 나 이제 곧 잘 되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 대운이랑 정말 안 좋은 일이 같이 오잖아요. 네. 같이 오면 둘이 이렇게 딱 맞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대운이 이겨요. 아 대운이 이기나요? 그럼요. 아, 알고만 있다면? 그럼요. 내가 캐치만 잘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깁니다. 아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대운이 만약 온 걸 알았어요. 근데 대운이 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대운이 왔을 때 그 대운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만 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잡는다 저렇게 해서 잡는다가 아니에요. 운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쭉 밀고 들어와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밀고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내가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운이 들어올 때는 인간에 조심하시면 돼요. 사기꾼이나 아니면 주변 내 주변 사람들이 또 그 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내 중심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귀인이랑 악인이 같이 들어온다 하면은 저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귀인인지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귀가 얇지 않으면 돼요. 귀가 얇지 않으면 응,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가는 길에 그냥 꼿꼿하게 가면 되고 만약에 대운이 들어와서 내가 가는 길에 장사를 하게 된다면 이쪽 길만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서 이걸 하고 있다가 이쪽에 다리를 놓고 이쪽에도 다리를 놓으면 당연히 망하겠죠? 아, 그렇죠. 응. 다리만 뭐 문어다리 안 하시면 돼요. 아무튼 네. 아, 뚝심 있게 쭉 가면은 네. 악인도 조심할 수 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대운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진짜로 정말 힘들고 정말 바닥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들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굴곡이 있어요. 저 또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더 힘내셔서 한우물만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꼭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화이팅 합시다 우리.